자, 454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 고시를 보겠습니다. 454페이지. 전 시간은 전기 설비 관리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 홈 네트워크 설비. 자, 지금 아파트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홈 네트워크 설비가. 그러다 보니 법이 개정됐죠. 굉장히 축소됐고 단순화됐습니다. 전에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홈 네트워크 설비인데 지금은 굉장히 단순화됐고 법이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술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에는 세 가지 홈 네트워크망, 홈 네트워크 장비, 홈 네트워크 사용 설계 기구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그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네트워크 설비, 워크망 한번 볼게요. 워크망이라는 것은 홈 네트워크망, 그다음에 장비 볼 거고 사용 기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홈 네트워크망이란 홈 네트워크 장비 및홈 네트워크의 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지요. 뭐를 장비하고 사용해 이두 가지를 장비하고 사용 기기를 연결하는 거를 말한다. 홈 네트워크망이라 하고요. 자, 단지망이 있고 세대망이 있어요. 단지망. 집중군의 통신실에는 세대까지 연결하는 망을 말한다. 단지망이라 하고요. 세대 전유 부분에 연결하는 망을 세대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홈 네트워크 장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 장비에는 홈 게이트웨어가 있고요. 세대 단말기가 있습니다. 장비에서는. 자, 홈 게이트웨어는 전유 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를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또는 통신사의 기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를 뭐란다? 홈 게이트웨어라 하죠. 세대 단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월패드, 화면이라 얘기하죠. 세대 단말기.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구로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뭐란다? 세대 단말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월패드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파트에 가면 조그마한 화면 있죠. 그거를 월패드라는데 세대 단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홈 네트워크 장비에는 뭐가 있다? 홈 게이트웨이와 세대 단말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장비를 보겠습니다. 홈 네트워크 장비. 다음에 각호를 구분하는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네트워크 장비. 세대의 홈 게이트웨이와 단지 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한 장비로서 방화벽, 뭐 이런 장비를 하고 있는 장비를 뭐란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라고요. 단지 서버는 홈 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 관리 서비스라는 장비를 뭐란다? 단지 서버라 하고요. 홈 네트워크 장비는 이제 두 가지로 단지 네트워크 장비와 단지 서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를 보겠습니다.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는 원격 제어 기기. 우리 아파트 아까 검침은 전기 계량기는 전기 전력 계량기는 어디 한다? 바깥에다 근데 원격하면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원격 제어 기기.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및 난방을 등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뭐란다? 원격 제어 기기라 하고요. 원격 검침 시스템.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마찬가지로 사용량을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런 단지가 계속 많은 추세죠. 신규 단지는 다 원격 제어 있다. 원격 제어하고 있다. 원격 검침 시스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편하죠. 원격으로 다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소장님인들이 이제 관리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매달 수도 검침, 정기 검침을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한여름에 정기 수도 검침 굉장히 힘들고요. 한 겨울에 추운 날 검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단지 가면 고생 좀 하시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신규 단지 같은 데는 원격 검침을 통해서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홈 네트워크 설비의 사용 기기입니다. 세 번째, 감지기. 감지기 있죠. 화재, 가스 누설, 주거 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기기를 뭐라 감지기로 하고요.
전자 출입 시스템, 우리 아파트 출입문에 보면 전자 출입 시스템이 있죠.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 매체를 활용해서 주동 출입 및 지하 출입 등 관리하는 시스템을 뭐라 한다? 전자 출입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차량 출입 시스템,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파악하는데 뭐라 차량 출입 시스템이라고 하죠. 최근에 아파트에서 차량 출입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긴급 차량들이 있죠. 긴급 차량들 입주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119가 왔을 때 들어오는데 이제 절차가 있죠. 절차 있다 보면 긴급 상황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죠. 직원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량 출입 때문에 긴급 차량들은 등록을 해주죠. 미리. 그래서 차가 오면 바로 열릴 수 있게끔. 긴급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에서 등록을 해서 접근하면 바로 차량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자, 기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인 택배 시스템. 자, 무인 택배 시스템. 물품, 이건 아시죠? 물품 배송자와 입주자 간의 택배를 연결해 주는 거를 뭐라? 무인 택배 시스템으로 하고요. 그 밖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전자 경비 시스템 등을 뭐라 한다?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기준을 보겠습니다. 기준을 홈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설치 공간의 기준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대 단잠 보겠습니다. 세대 내 인입되는 통신선로, 방송, 공동수신설비 또는 홈 네트워크 설비 등이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 접수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전유 부분에 공간에 설치한다. 뭐가? 세대 단잠. 어디에? 이용자의 전유 부분에 설치하는 걸 원한다. 세대 단잠이라 하고요. 공용 부분이 아니고 전유 부분에 설치하죠. 세대 단잠은. 자, 통신 배관실, TPS라고 그러죠. 우리 아파트에 가시면, TPS실이라면 문패가, 이니셜이 돼 있어요. TPS실이라고. 자, 보면, 통신 파이프에요. 통신 파이프가 지나간 자를 뭐라? TPS, 통신 배관실이라 한다. 통신 단잠을 설치한 공간을 뭐라 한다? 통신 배관실. 여기는 이제 전용 부분에 설치되어 있겠죠. 세대 단잠은 어디 있다? 세대 부분에 전유 부분을 설치하고, 통신 배관실은, TPS실은 통신 파이프가, 샤프트가 설치된 공간을 통신 배관실이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4번. 집중 근해 통신, MDF실이죠. MDF실. 우리 관리사무소 옆에 있어요. MDF실. 보통 대부분 관리사무소 옆에 있죠. 소방 장비하고 같이 옆에 있죠. MDF실. 국선 단잠, 전화기죠. 배선함, 통신망, 이동통신망, 각종 시설물 같이 있죠. 아파트 이제 관리사무실 옆에 있죠. 그걸 뭐라 한다? 집중 근해 통신, MDF실이라고 하죠. MDF실. 근데 우리 용어로는 집중근해 통신비리, 통신실이라고 이러죠. 집중근해 통신실. 그 밖에 방제실, 단지 서버실, 단지 워크센터 등이 홈네트 설비로 하는 공간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중근해 통신실. 자, 홈네트워크 설비를 보죠. 단지망, 세대망, 장비는 홈 게이트웨어, 홈 네트 개호하고 세대 단말기, 단지 내 워크 장비, 단지 서버는 홈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홈 게이트웨어는 세대 단잠, 세대 단말기함을 포함하죠. 홈 게이트웨어. 자, 세대 단말기. 세대 단말기는 세대 내의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들과 단지 서버상에 연동을 해서 세대의 공용 부분의 다양한 기기를 제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대 단말기는. 세대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단지 서버 간의 연동을 통해서 각각의 제어를 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준입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를 보겠습니다. 자, 집중근해실, 집중근해 통신실 또는 통신 배관실을 설치해야 되죠. 방제실이 아니고 통신 배관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어디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에는 집중 근해 통신실 또는 통신 배관실을 설치해야 되고요.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 게이트웨어와 단지 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외부로부터 뭐예요?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락을 걸어야 되죠. 잠금 장치를 해야 됩니다. 잠금 장치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도록. 자, 단지 서버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단지 서버. 단지 서버는 집중군의 통신실,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지요. 자, 앞에 거는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실하고 통신 배관실에 설치를 해야 되지만 단지 서버는 집중군의실 또는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다. 용어가 틀리죠. 앞전하고 여기는 방제실. 다만 단지 서버 설치된 공간에는 보안을 고려해서 영상 처리 기기를 추가로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단지 서버에는 상온, 온도가 일정하게, 습도가 일정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도 해야 된다. 단지 서버의 기술 기준입니다. 자, 원격제어입니다. 원격제어에 대한 기술 기준을 보겠습니다. 원격제어에 대한. 원격제어는 전원 공급이 당연히 돼야 되죠. 통신 이상 상황에서도 어떻게 수동으로 뭐 해야 된다?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시설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침 시스템은 각 세대별로 원격 검침 장치가 정전 등 운영 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계량이 가능해야 하며 데이터 값을 보전할 수 있는 구성을 정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설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공기보다 어떻게 해요? LNG는 가볍죠. 그러니까 감지기를 위에다 설치하고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바닥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체 감지기는 유효 반경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고요. 감지기에는 수신된 정보 사항을 단지 서버에 해야 되죠. 우리 지역에 화재가 났어요라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보를 단지 서버에 전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었습니다. 자, 전자출입 시스템에 대한 뭐예요? 설치 기준입니다. 전자출입 시스템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지상의 주동 현관, 지하 주차장 주동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연동돼서 열려야 되죠. 화재 발생 시, 비상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서 주동 현관이나 지하 출입 등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시스템을 대야 되고요. 강우를 고려해서 설계에 대비해야 되고요. 접지 단자는 프레임 내부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접지는 어디에? 프레임 내부에다가 전자출입 시스템에는 해야 된다. 설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동돼야 되고 수동으로 연동돼야 되고 접지는 프레임 내부에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 차량 출입 시스템의 시설 기준입니다. 차량 출입 시스템. 차량 출입 시스템은 단지 주 출입구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며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영상 정보 처리 기기와 인터폰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가면 인터폰이 있고 영상 정보 길이는 거의 안 보이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영상 정보 처리 기기와 인터폰을 설치하고요. 무인 택배 시스템에 대한 설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무인 택배는 숫자 중요합니다. 숫자. 무인 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인 경우에는 세대수가 10에서 15%, 중형인 경우에는 15에서 20%를 뭐예요? 권장하는 거죠. 권장. 의무사항 아니에요. 권장하는 겁니다. 무인 택배의 설치 수량은 소형인 경우에는 10에서 15%, 중형인 경우에는 15에서 20%를 정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권장 사항입니다.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우리가 알고 있는 CCTV죠. CCTV. 영상정보 처리기의 영상은 필요시에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개인정보법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죠. 자, 거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가 설치되는 거고요. 렌즈를 포함한 영상정보 처리 장비는 뭐,
결로되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또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치 공간입니다. 설치 공간. 세대단자함의 설치 공간. 설치 공간. 자, 중요합니다. 사이즈 500, 400, 80. 권장입니다. 이것도 권장. 예, 단자함의 크기 500, 400, 80.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권장사항이에요. 그리고 단자함은 별도로 구획된 장소나 노출된 장소에 침수, 결로, 우려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죠. 자, 통신배관실입니다. 통신배관실. TPS. 자, 통신배관실의 이제 설치 기준입니다. 통신배관실은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통신배관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통신배관에는 트레이, 배관 덕트 등의 설치형 계급부는 어떻게 화재에 꿀뚝 역할을 하지 않도록, 그죠? 화재에 꿀뚝 역할을 하지 않도록 층간 부분을 확대 방지하고 방화 처리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통신 배관실이 어떤 꿀뚝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방화 처리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통신 배관실의 출입문입니다. 통신 TPS의 출입문 굉장히 좁아요. 0.7m 폭이. 폭이 0.7m, 높이가 사람이 들어간 키에 1.8m 이상의 뭐를 내측을 해야 되고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의 출입통제를 표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사이즈 0.7m, 높이 1.8m 이상의 뭐를 출입문을 TPS에 설치해야 되고요. 통신배관에는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높이를 턱을 줘야 되죠. 얼마? 5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해서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턱을 줘야 됩니다. 아파트에 보면 바닥 청소를 많이 하거든요. 봄에는 송화가루 때문에, 그죠? 송화가루 때문에 대부분 봄에 청소를 하죠. 그때 물이 들어가면, 통신실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5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통신배관실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조치를 해야죠. 얼마? 5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해야 되고, 문 높이는 1.8m 이상, 폭은 0.7m 이상의 문을 설치해야 되죠. 여기는 통신배관만 들어간다. TPS실. 자, MDF, 집중문의 통신. 자, 집중문의 통신실. 집중문의 통신실은 단지 네트워크 장비 또는 추가적인 면적을 설치해야 되고요. 공간을 독립적으로 출입구 보완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집중문의실의 이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자, 냉난방 시설합니다. 흡입구 환기를 하죠. 여기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 냉방 장치를 합니다. 냉방 장치를 하죠. 그리고 규모를 보겠습니다. 규모. 50에서 500세대 이하인 경우는 10제곱미터를 한계를 확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00에서 1000 이하는 15제곱미터를 한계수를 확보를 하라고 있고, 1000 초과 1500 이하에는 20제곱미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0 초과에는 25제곱미터. 이 숫자도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500, 1000, 1500, 1500 초과, 10, 15, 20, 25. 뭐를 한다? 확보. 집중근의 통신실을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냉방 시설을 해야 되고요. 또는 흡배기 환풍기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호환성입니다. 호환성. 아까 서버 호환성. 홈 게이트웨어는 단지 서버와 연동해야 되죠. 어디에? 홈 게이트웨어는 단지 서버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는 게이트웨이와 상호 연동해야 되고요. 상호 연동. 어떻게? 이렇게 연동을 해야 됩니다. 사용 기기는 게이트웨이와, 게이트웨이는 단지 서버와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 담보입니다. 홈 네트워크 설치 기준의 하자. 설치했을 때, 하자 생겼을 때,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자, 당연히 하자 담보 기간 내 구현을 표기해야 되고요. 예비 부품 몇 프로? 5% 이상. 5% 예비 부품 몇 년간? 5년간 확보할 것을 뭐 한다? 권장하죠. 권장하여. 자, 내 구현을 고려해야 되는데 예비 부품은 5% 내에서 5년 이상의 확보를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고,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의 예비 부품에 뭐에?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에 대한 예비 부품은 5% 이상의 5년간 확보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 다음 가스 설비입니다. 가스 설비.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자, 도시가스. 그죠?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을 법적으로 해야 되죠. 그 밖의 지역에는 LPG, 액화석유가스를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을 설치하죠. 보면, 기본적으로 가스 배관이 있고, 가스 렌지가 있고, 후렉시블이 있는데, 그 전단까지는 가스 공급, 그러니까 배관까지죠. 배관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나중에 이제 후렉시블 연결은 다른 업체들이 와서 연결해 주죠. 이 가스 공급 시설까지는 세대 것까지 해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 가스 공급 설치 하는 수 있는 곳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가스 공급 설치에 설치하지 않는 것, 장기 공급 임대 주택일 것, 세대형 주거 면적이 50제곱 이하일 것, 세대 가스 사용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개별 난방 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뭔다? 가스 공급 설비를 설치 아니할 수 있다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스 공급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곳 네 가지. 장기 공급 임대 50제곱미터 이하 가스 사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로 사용하는 시설이 되지 않고 개별 방식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500세대 이상에는 뭐 해야 된다? 가스 저장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시 도지사는 500세대 이상 주택을 할 때는 가스 저장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저압, 중압, 고압. 우리는 전기에서는 저압, 고압, 특고압을 하는데 가스는 저압, 중압이라는 표현이죠. 중압. 그다음에 고압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압력 단위로 나눠지죠. 압력 단위. 0.1 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에는 저압 이상, 0.1에서 1 메가파스칼 이하의 중압, 그 다음에 1 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에는 고압으로 나눠져 있다. 전기하고 좀 틀리죠. 전기는 직류, 교류, 그죠? 나눠져 있고,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나눠져 있고, 가스는 저압, 중압, 고압으로 나눠져 있고, 0.1 메가파스칼, 0.1에서 1 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는 고압으로 나눠져 있다. 구분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정가스 사용시설. 특정가스 사용시설은 아파트에 보면 중앙집중식인 경우에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 보일러, 큰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뭐라 한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큰 보일러가 있는 경우에는 뭐냐? 특정 가스 사용 시설로 보기 때문에 관리를 필요하겠죠. 그죠? 특정 가스 시설에 대해서. 기준점 뭐냐? 월 사용 예정량이 얼마?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가스 사용 시설로 본다. 그래서, 뭐 한다? 이제 관리를 들어가겠다. 이 얘기죠. 자,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계량기입니다. 계량기, 가스 계량기. 가스 계량기, 이게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 출제 유형도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가스 계량기와 이격거리죠. 이격거리, 가스 계량기의 설치 검사 기준입니다. 가스 계량기와 화기는 최소 몇 메다? 2메다 이상. 자, 가스 계량기가 설치 높이는 1.6메다에서 2메다 이내. 계량기는 나중에 5년마다 교체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체하기 위해서 1.6m 이상, 2m 이하도 돼야 되고요. 또 계량을 검침도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1.6m 이상, 2m 이하의 수직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이하고 거리만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스 계량기 화기는 화기로부터 2m 이상, 높이는 1.6에서 2m 이내에 뭐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격거리입니다. 가스 계량기와의 이격거리입니다. 가스 계량기와 어떤 것?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전기 계폐기와 거리는 얼마? 60cm 이상. 60cm 이상. 꿀뚝. 꿀뚝. 단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면기, 전기 접속기 거리는 30cm 이상. 그 다음에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을 와야 된다.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가로놓기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주관식으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격거리 아까 2m, 1.6에서 2m 이내 봤고요. 60, 30, 15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상관과 하기 사이에 우회 거리가 얼마? 2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입상관하고 화기와 우회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요. 아까 계량기하고 똑같죠. 2m.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는 입상관의 밸브는 어떤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가스 계량기 밸브를 잠그기 위해서 그 밸브의 높이는 똑같이 계량기하고 똑같죠. 1.6m 이상과 2m 이내에 설치하고 뭐 보호박스도 이제 설치해야 되죠. 보호박스를 설치한 경우는 높이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1.6m에서 2m 이내에 뭘 설치해야 된다? 밸브를 설치해야 되고 계량기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야,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헷갈리는 부분이고 2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 자, 가스 배관입니다. 배관. 아파트에 보면 여러분들 배관 못 봐요.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 어디에? 지면으로부터 60c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 수가 없죠. 벽에 이제 입상관은 보는데 지하에 있는 걸 못 보죠. 자,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죠. 대부분 아파트에는 P관을 이제 사용하죠. 자, 배관 이음부입니다. 이음부는 이격거리는 배관의 이음부예요. 용접은 이음부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 이제 나사 접합 이음부에서는 전기 계량기, 전기 계폐기, 전멸기, 접속기, 절연 전선, 그죠? 위한 전선은 제외하지만 절연 조치하지 않는 전선 단열에는 절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를 이음부는 적절하게 유지되고 용접 이음은 제외한다.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용접 이음은 뭐한다? 제외한다라고 표현. 그다음에 배관 이음부는 적절하게 뭐한다?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배관입니다. 배관은 명확하게 해야 되죠. 왜? 안전을 위해서 가스니까. 그래서 뭐예요? 배관 외부에는 세 가지. 가스명, 사용 압력, 저압이냐, 중압이냐, 고압이라는 압력. 그 다음에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흐름 표시. 이 세 가지를 뭐 해야 된다? 표시를 해야 되죠. 다만, 지하의 매설하는 경우에는 뭘 한다? 흐름 방향 표시만 제외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가스가 LPG냐 도시가스냐라고 표기가 되고 저압이냐 고압이냐 중압이냐 하고요. 흐름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하고 지하인 경우에는 뭐만 빠진다? 흐름 방향 표시만 아니할 수 있다. 제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상배관입니다. 지하배관 지금 살펴봤고 지상배관에는 아파트에는 색깔이 있죠. 도색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가스배관 노란색이 지나가면 혐오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색깔을 맞춥니다. 보시면 지상배관은 부식방지 하죠. 부식방지 도장을 하죠. 광명당을 칠합니다. 부식방지 도장을 한 후에 표면을 황색으로 해야죠. 기본적으로 황색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하배관은 아까처럼 최고압력이 저압인 경우에는 황색 중압인 경우는 붉은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인 경우는 황색을 하지만 지상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죠. 지상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황색을 하고 지하는 중압인 경우는 붉은색, 저압인 경우는 저기 황색을 하지만 지상인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내부 외부에 노출된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3cm의 이중띠를 황색띠를 표시해서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황색을 안 해도 된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색에 대한 지상 배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돼요. 특정가스. 아까 특정가스는 뭐예요? 가스 사용량이 2000제곱미터, 2000루베죠.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루베죠. 3제곱미터죠. 특정가스 사용량이 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가스 뭘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거의 없죠. 특정 저게 보일러가 없는 단지는 없고요. 있는 단지가 큰 중앙집중식에는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전기도 뭐예요? 30일이었죠. 전기. 선, 해임. 어디에? 그죠? 30일. 어디에?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 구청, 군수장, 군수에게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되고요. 전기는 단체에다가 30일 안에 해야 되죠. 기간 30일. 교육 있죠.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안정교육. 시도지사 운영하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자, 전문교육 있고 양성교육이 있어요. 전문교육. 양성교육은 매년 초에 본인이 받고 싶으면 도시가스 안전 관리자가 되려는 자는 양성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우리 소장님들은 현장에서 이거 안 받으셔도 돼요. 이거 안 받으셔도 돼요. 왜? 가스 시설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받을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전문교육은 아까 특정가스 2000루베 있는 단지는 받아야 돼요. 전문교육의 대상자 된 자는 1개월 이내에 교육 수강을 신청해야 되고요. 3년 신규 종사자는 6개월 이내에, 그 후에는 3년 해마다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상자가 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특정가스 대한 받아도 되지만, 우리 소장님들은 현장에서는 굳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교육이 있고 양성교육이 있다. 1개월 이내에 3년마다 받아야 된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가스 설비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